자, 먹토로. 오늘의 주제는 콜라계의 영원한 라이벌, 콜라계의 영원한 양대 산맥,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 제 산맥이 조금 더 크고요. 그쪽이 조금 낮고. 그건 이제 네. 이야기를 해보면서 차차 뭐가 아, 진실인지 알겠습니다. 밝혀보시죠. 오케이. I need a cha-cha big boy. 아,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네. 제가 이걸 사왔어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 이 대용량이 있다면 펩시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켜 먹었던 거 그대로 그냥 김 빠진 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 점포에 뭐 계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아, 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맨눈으로 잠깐 관찰한 건데 네. 보통 콜라가 500ml 이제 1.25리터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100ml 사이즈 아, 그게 600ml. 이제 어떻게든 안 팔리니까 그런 전략이라 쓰는 거예요. 아니죠. 안 팔리니까 재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죠. 펩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좀 있어요. 달다고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더 달다.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입에서 기분 나쁘게 뭔가 계속 머물고 넘어가는 게 조금 끈적끈적하다. 그리고 탄산이 그거는 별로 없다 보니까 배막 많이 차가지고 탄산으로 이걸 싹 없애려는 건데 얘는 좀 부족하다, 그게. 본인 생각이셨고, 일단 그좀 기원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오케이, 기원. 코카콜라의 어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코카인에서 오는 겁니다. 코카인 나무 그 마약, 그 굉장히 불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펩시, 소화제의 종류인 펩신이라는 어떤 그 소화제에서 따온 펩시입니다. 똥도 잘 나올 것 기원을 말씀하셨으니까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기회를 드리죠. 코카콜라 1886년입니다. 펩시 언제죠? 펩시는 이제 그보다 한 10년 정도 뒤에 아, 되겠죠. 12년 늦습니다. 뭐 그러니까 후발주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선두주자로 이 길을 파놨을 때 쉽게 이렇게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먼저 했다고 뭐 이게 내 거다 장땡이다라고 하는 건뭐 유치원생식 논리겠지만 그렇다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기원에서는 제가 좀더 앞섰고요. 왜 없었어요? 그쪽 아니 제가 코카인이라니까요. 아니 그 마약류라고 1급 마약류. 마약류가 아니죠. 딱 코카잖아요. 그냥 코카야 그냥. 코카 한 분야에서 정말 특출난 게 킹카, 퀸카, 코카. 네, 이렇게 대한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드셨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더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는 코카콜라 컴퍼니가 맞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순위만 봐도 당당히 5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큼 큰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매출에 있어서 펩시가 코카콜라를 역전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종합 음료 시장으로 변환하면서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사실 펩시만으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함유하는 바가 있죠. 자, 물론 콜라만 따졌을 때는 아직 코카콜라가 위야. 근데 매출이 펩시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함은 얼마든지 더 많은 투자와 그 성장 가능성, 훨씬 더 열려 있다. 이게 100년 됐잖아요, 거의. 거의 100년 이상 100년, 그쵸.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펩시 같은 경우는 1923년, 그리고 31년 파산했습니다. 파산. 그, 잘 알고 있는 파산했고,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 31년 때는 코카콜라에 매각 제의도 했어요. 그쵸. 뭐 거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할수 있죠. 콜라라는 시장 안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먹토로는 콜라라는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자, 정말 힘든 길 걸어왔습니다. 고난, 역경 다 딛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서민들. 딱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걸로 해서 안 돼? 그럼 다른 길로 찾아서 난더클 거야. 이런 그 열려있는 사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콜라 시장에서도 펩시가 이제 코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관망하는 바인 거죠.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펩시가 더 맛있다는 의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항상 눈 감고 드시던가요, 콜라를. 코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 미래가 모른다. 오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 그리고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펩시가 왜더 단맛이 나냐 왠지 네. 아세요? 식품 첨가물인 프로필렌 글리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잠시만. 그리고 또 이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성비 맞습니다. 펩시 싼 맛이에요. 그래서 찾습니다. 가격이 더 싼데 더 맛있어. 맞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어떤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이제 다 펩시를 찾는 거예요. 그 오피셜인가요? 싸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자, 어디서 뭐 시키면 콜라 펩시 오잖아요. 콜라 오던데요, 저는 코카콜라? 네. 어. 사실 콜라라고 하면은 그쵸. 코카콜라를 연상해요. 그쵸? 코카콜라가 어. 즉 콜라다. 코카콜라 이꼴 콜라. 그거는 이제 이름에 이제... 콜라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펩시 콜라 아니에요, 이거는? 아, 펩시예요, 이거 펩시. 펩시 콜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펩시 콜라. 말할 게 없죠. 펩시맨이라고 아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 북극곰 산타클로스.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광고 모델, 광고 캐릭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펩시 광고 모델 누굽니까? BTS인가? 그거는 이제 코카콜라고요. 방탄소년단 코카콜라, 박보검님 코카콜라. 펩시 같은 경우는 뭐죠? 엑소, 블랙핑크, 트와이스, 정우성, 원빈 뭐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펩시 광고 솔직히 이제 TV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펩시맨 이후로. 그러니까 펩시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TV를 잘 안 봐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뭔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코카콜라가 당연히 펩시 콜라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콜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펩시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펩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 아 오케이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 펩시의 노력 저 지지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제 펩시는 조금 아래다라고 좀 내포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랬어. 지금 먹토로는 제가 거의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까지는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굉장히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마셔보시라. 선입견을 버리고. 아 그건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이 몸이 따르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댓글 그리고 투표 예상됩니다. 전 당연히 뭐 유튜브에서 뭐 콜라 원샷 하겠습니다 하고 펩시 먹잖아요. 싫어요. 1000개 박혀요. 펩시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들 제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펩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항상 지지합니다. 펩시 굉장히 좋은 콜라 브랜드예요. 네. 너무 욕들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먹토론 뭐 저희가 좀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좀 떠들어댔지만 사실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그쵸. 그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예.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요. 오늘의 먹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